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10월 11일 금요일입니다.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간 큰 사업개미 묻고 3배로 가. 최근에 시장이 미국 시장이 조금 주춤했을 때 그때 레버리지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. 근데 다시 지금 급증을 했습니다. 빅컷 이후에 좀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둔화되고 요즘에 뭐 뉴욕 시장 주로 좀 오르죠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뉴욕 시장 다시 분위기를 우상향 쪽으로 좀 자리를 잡았을 때 단기간에 좀 세게 수익을 내보자라는 심리가 좀 이 사업개미들 사이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표 한번 보시죠. 10월 달 뭐 아직 뭐 이제 한 절반 채 안 됐습니다만 사업개미들 순매수 상위 종목 보면요.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불 3X.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품이 되는 겁니다. 상승 쪽에. 이게 이제 1억 6천만 달러나 사들였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테슬라 불 2X. 그러니까 테슬라 수익률의 2배 더 높여서 수익을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인 거죠. 그 밑에 보면 데일리 20년 이상 미 국채 불 3배, 그 다음에 밑에, 그러니까 5위가 되는 거죠. FTSE 차이나 베어 3. 그러니까 중국 지수가 떨어질 것에 3배 레버리지를 좀 매기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.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4개가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거죠. 그 옆에 표 역시 막대 그래프도 보시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. 이렇게 반도체 3배 수익률 되는 ETF 상품에 투자를 제일 많이 했는데 반대로 엔비디아 주식은 2억 5천만 달러 가치나 팔았습니다. 또 옆에 테슬라 보면 테슬라의 2배 수익률 ETF는 4,500만 달러가 넘게 샀는데 반면에 테슬라는 8천만 달러 가까이 팔았죠. 개별 종목을 안 사고 관련 ETF에 해당되는 그 대장주가 중심이 되는 그 ETF 상품에 레버리지 상품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. 이게 굉장히 이번 10월 들어서 나타난 특징인데요.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? 시장 상황 보면 뭐 아직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? 일단은 대선 결과 이게 사실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릴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있고 중동 상황도요.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랑 네타냐후 총리 만났는데 네타냐후 총리한테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.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미국이 원한 대로 이스라엘이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유가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측에 썩 유리하지 않은 쪽으로 상황이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큰 변수가 됩니다. 근데도 레버리지 상품을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. 우리 사업개미 분들. 물론 뭐 투자는 본인 책임이긴 한데 아직 이 레버리지라는 상품 자체가 한쪽 방향이 명확할 때 사실은 하는 게 좋은데 지금은 한쪽 방향으로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레버리지 투자가 너무 좀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. 자, 그다음에 두 번째 기사입니다. 올 들어 코스닥 상장사 자사주 소각 2배 늘었다.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코스피 상장사가 아니라 코스닥 상장사라는 거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. 사실 코스닥 상장사들은 코스피 상장사들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매출도 작고 수익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주주 환원도 좀 약하죠. 배당도 적고 뭐 자사주 매입하는 데도 많지 않고 그나마 매입해서 소각하는 데는 더 적었는데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회사들이 코스닥 상장들이 늘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. 표 한번 보시죠. 물론 이거는 조금 오해를 하지는 마르셔야 됩니다. 코스닥 상장사가 뭐 2,000개 가까이 되는데 이 소각 공시 기업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게 절대 수는 굉장히 아직 미약한 겁니다. 다만 이게 이제 이 기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게 뭔가 하나의 시그널이 돼줄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입니다.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코스닥 밸류업 지수가 지난달 24일날 이제 발표가 되고 30일날 이제 공식적으로 출시가 됐죠.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들어간 기업들이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회사 여러 가지 기업 가치라든가 또는 주가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코스닥 상장사들이 판단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면 결국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려면 2년 이상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황이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당장 주주환원 정책을 좀 펼쳐 나가자라는 생각들을 하는 코스닥 상장들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
아직은 굉장히 절대 수로는 미약하지만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코리아 밸류스를 만든 이유도 지금 당장 뭐 코스닥 상장사들, 코스피 상장사들이 다 뭐 주주환원 정책을 뭐 40% 50% 펼치라라고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결국은 이게 시작이 돼서 1년, 2년, 5년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주주환원 정책 적절히 펼치는 기업들이 늘어날 거고 그게 결국은 우리 투자 문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게 정책 또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인 거죠.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일단은 아직은 미약하긴 하더라도 관심이 충분히 둘 만한 그런 재료다 생각을 합니다. 자, 고려한 얘기 짧게 해보겠습니다. 오늘 고려한 이사회의입니다. 공개 매수가를 더 올릴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현재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전망들이고요. 얼마까지 올릴 거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90만 원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현재 83만 원에서 꽤 올리지 않겠냐 얘기가 나옵니다. 꽤 올리지 않으면은 안 될 거라고 고려한 측에서 생각하는 이 최윤범 회장도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은 MBK가 공개 매수 더 올리지 않겠다고 한 상황에서 발을 뺀 상황에서 어중간하게 올렸다가는 기업 기관 투자들 중심으로 뭐 그 정도면 그냥 세금이나 이런 거 감안하면 굳이 고려한 측 손을 고려한 측의 공개 매수에 응할 필요가 뭐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인데 이제 그거와 과연 그럼 그 적정한 공개 매수가 상향 금액이 얼마냐 이거는 사실은 모르죠. 정확하게는.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낼 건지에 대한 뭐 소위 말해 주판을 튕기기, 이 계산 산정하는 이 작업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좀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뭐 이 시간에는 아마 결정이 됐을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은 근데 공개 매수가를 올려서 이제 올리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경영권을 뺏길 가능성이 형조로서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 올릴 것이다라는 건데 이렇게 해서 경영권을 가져왔을 때 그 후유증에 대한 부분들 뭐 얘기 나오는 것처럼 배임 문제, 승자의 저주 문제 이런 어떤 부분들 정말 앞으로도 험난한 그런 상황들이 노정이 돼 있기 때문에 참 경영권을 확 가져와도 그러니까 경영권을 유지를 해도 그렇고 또 놓쳐도 그렇고 참 고려한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마지막 얘기는 우리 금융 이제 상장은 우리 금융이 돼 있죠. 뭐 사고는 우리은행이 치고 있습니다만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어제 이제 국회 정무위 국감이 있었는데 여기에 임종용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려나갔습니다. 지주회사 회장이 불려나간 게 사실 쉽지 않죠. 어떻게든 그 회사에서는 자기네 대장이 이 국정감사에 불려나가서 뭐 사과하고 뭐 90도로 절하고 뭐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? 좀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좀 그렇죠. 예, 표현을 쓰진 않겠습니다만. 그러다 보니까 어제 왜 이런 상황까지 발생했느냐에 대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금융이 최근에 올 들어서만 세 번의 금융사고를 공시를 했고요. 지난 2022년에 712억짜리 금융사고 났던 것을 비롯해서 최근에 벌어졌던 7년간 금융권에서 벌었던 사고 금액이 6,600억인데 그중에 20%가 우리금융이 한 회사에서 벌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 만한 거죠. 그런데다가 이게 좀 줄질 않고 그러니까 2022년에 700억짜리 엄청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. 더군다나 우리금융한테 치욕적인 사고는 바로 올해 발생한 겁니다. 바로 전직 우리금융지주 회장이었던 손태승 전 회장이 이 부당대출, 친인척 부당대출 이 사태가 벌어졌던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직원들이 사고 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윗선까지 사고를 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제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는 뭐 정치권에서 그렇고 임종용 회장이나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 이제 임 회장이 직접 국정감사 자리에 나온 거고요. 어제 임 회장이 했던 얘기는 190명이 넘는 자회사 임원에 대해서 인사권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.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. 우리금융이 사고가 많이 났던 게 내부 시스템이 없어서 사고가 난 건 아닙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들 수가 있다라는 거. 중요한 거는 결국 사고가 이제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건 알 수가 없죠. 결국은 마음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. 그러니까 우리금융 직원분들, 프로페셔널한 뱅커로서의 이 어떤 정신무장, 이게 결국은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뉴스 브리핑 마치고요.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좀 일찍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